뭐봐? 우리 영상 보고 있네? 아, 이건 내가 못 봤던 거라서. 아, 나도 올해 기초 하나 해야 되는데. 컴플리케이티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가격은 1,430만 원입니다. 시계들 진짜 비싸다. 근데 저렇게 비싼 걸 또 산다고? 왜 사고 싶은지나 좀 들어보자. 왜 사고 싶은지 들어본다고? 이건 기회다. 근데 왜 갑자기 시트야? 그럼 지금부터 내가 기계식 시계를 사야 하는 이유를 알려줄게. 일단 첫 번째,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서 꾸밀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시계는 남자들에게 허용된 특별한 주얼리지. 근데 남자도 반지나 팔찌나 그런 주얼리 많지 않아? 대부분의 남자들은 사실 반지나 팔찌 브랜드에 그렇게 막 큰 관심이 있진 않고 시계가 훨씬 임팩트가 있지. 그런 것 같긴 하네. 예를 들면 까르띠에 알지? 응. 1904년에 까르띠에 산토스가 회중시계를 손목으로 옮겼어. 손목시계를 개발을 한 거지. 그 이후에 이 손목시계가 남성 패션의 주얼리 역할을 하게 됐지. 그럼 기계식 시계보다 건전지로 가는 시계가 시간도 더 잘 맞고 좋지 않아? 자, 그럴 줄 알고! 일단 건전지로 가는 시계들을 쿼츠 시계라고 해. 이 쿼츠 시계들도 사실 예쁜 시계들이 많아. 근데 쿼츠 시계는 사용자와의 교감이 부족해. 시계랑 교감을 한다고? 이 기계식 시계는 쿼츠 시계와는 다르게 배터리가 아니라 나에게 의존해야 되거든. 내가 직접 태엽을 손으로 감아줘야 하거나 아니면 팔에 차서 오토매틱으로 시계가 자연스럽게 와인딩 되도록 해야 되지. 오히려 귀찮지 않아? 그게 바로 클래식 감성인 거야. 그래서 해외에서는 기계식 시계를 가리켜 이런 말도 있지. When you stop, it stops. 내가 멈추면 시계도 멈춘다는 거야. 그래도 결국 시간 오차도 있고 스마트워치가 더 트렌디한 거 아니야? 자, 또 그럴 줄 알고! 이 시계로 시간을 확인하는 사람과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워치로 시간을 확인하는 사람의 24시간은 확연히 달라.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로 시간을 확인하게 되면 시간만 확인할 수가 없어. 아무리 집중력이 좋은 사람도 시간을 확인하다가 카톡 알람 뜬 거 보고 답장을 한다든지 유튜브 영상 새로 뜬 거 보고 이걸 시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 확인을 해볼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런 거 같긴 해. 그런 의미에서 시계로 시간을 확인하는 사람과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워치로 시간을 확인하는 사람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간다는 거야. 만약에 24시간 관찰 카메라를 달아놓고 두 사람의 24시간을 관찰한다면 시간 효율이 완전히 다를 거야. 그래도 시간만 보기엔 너무 비싸잖아. 내가 또 그럴 줄 알고. 사실 가격이 비싼 건 이 시계의 브랜드 가치와 그 역사를 내가 한 번에 구매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한마디로 내 손목에 이 브랜드의 헤리티지와 역사와 가치와 기술력이 다 공존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떤 시계를 찾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뭔지, 추구하는 가치관이 어떤지,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를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일례로 나는 이제 미팅 같은 데 가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찬 시계를 보고 아, 이 사람은 대략 이런 성격을 가진,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겠구나라는 걸 추측을 해보기도 해. 이건 가령 가격이 비싸다 싸다를 떠나서 어떤 역사적인 헤리티지를 가진 시계를 찾는가,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투영한다는 거지. 이렇게 된 이상 필살기다. 자, 그리고 관리만 잘하면 몇십 년이 지나도 그 다음 세대가 돼도 여전히 명품으로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후손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될 수도 있어. 마치 이제 트위티님이 가진 샤넬백이 관리만 잘하면 우리 손녀에게 물려줬을 때 그게 여전히 이제 명품일 것처럼 말이지. 그래서 시계도 마찬가지로 오버홀만 주기적으로 잘해준다면 그 이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어. 그럼 튼튼이한테도 물려줄 수 있다는 거네? 그럼 물론이지. 튼튼이가 여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착용했던 이 시계를 튼튼이에게 물려준다면 이 시계를 차면서 튼튼이와 함께했던 어떤 감정과 시간들을 모두 다 고스란히 튼튼이에게 물려주는 게 되는 거지. 내 자식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유일한 물건이 아닐까? 그럼 진짜 의미 있는 물건이 되겠다. 계획대로 됐군. 그러면 내 의견들을 공감해 주는 거지? 응,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럼 나 지출을 해도 되는 거야? 아니. 먹고 싶어 먹는 게 아니라 연기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이 시계로 너 뭐 봐? 뭘 봐? 뭘 보는 거야? 응? 우리야, 뭘 이렇게 앞에서 쳐다보고 있어? 아니? 그건 좀 뭔가 화난 느낌이야.